정부가 예식 인원을 식사를 하는 경우에 49인, 식사하지 않는 경우 99인으로 강제하면서 예비 신혼부부들은 최소 보증 인원에 따른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예식장으로서는 최소한의 수익성을 지키기 위해 최소 보증 인원을 정해둘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정부 당국은 하객 수요를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제한해버린 통에 신혼부부들로서는 많은 하객의 축복 속에 결혼하고 싶은 마음과 더불어 결혼식 비용 문제 때문에 고충이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부가 행정명령을 내리려면 피해 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했어야 마땅합니다. 민주노총 8,000명 집회는 사실상 허용하면서 결혼식장 100명 모이면 안 된다고 하니 신혼부부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혼식은 인생에 너무나 신성하고 소중한 행사로서 일상적 사회 행사와는 달리 취급돼야 마땅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을 2년식이라 늦추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실내 예식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제한 인원을 확대하거나 백신 접종 완료자는 제한 인원에서 제외하는 등으로 현실에 맞는 방역 지침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 방역 지침은 과학적 근거도 없고 현실과도 동떨어진 정치 방역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은 지 오래입니다. 집회 시위 자체를 원천 봉쇄해서 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을 사전 차단하는 재미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것도 정부 당국입니다. 정부는 1년 넘게 인원 제한, 영업시간 제한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피를 말린 것도 모자라서 예비 신혼부부들의 피눈물까지 흘리게 할 요량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예비 신혼부부들의 절규에 응답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